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 이 땅에서 계속해서 머무시다가 그리고 40일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그러니까 부활 후 50일째죠. 그 승천 10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던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성도 120명에게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냐? 뭡니까?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렇죠? 1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 천국의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고 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더 어떻게 해요? 아주 지금보다도 더 힘있게,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 성령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 어떻게, 예, 정말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 있었던 일들, 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또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정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자,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의 은혜가 뭐예요?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곳이 은혜의 장소였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 은혜의 장소였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 제사드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장소가 특별하게 있다. 자, 오늘날은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될까요? 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많은 장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웠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였다, 교회. 자,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내려주시겠다.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뭐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는 많은 장소가 있지만 성령은 예루살렘에 임한다. 오늘날 이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라. 교회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여기 보면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렇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 아무 이 삶의 목적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다 이제는 뭐요? 실망을 하고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거기서 그냥 모든 거 포기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그냥 자기 어떠한 뭐예요? 그 삶으로 돌아가서 옛날 그 이 자기의 옛사람으로 그렇게 되지 말고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자,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열심히 기다린 사람이에요. 10일 동안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그러한 이 기다림이 있었어요.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정말 오직 주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마가의 다락방 이들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그렇죠, 이 마귀가 들끓는 이러한 세상, 점점 세상은 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주 마지막 아주 그냥 뭡니까? 그냥 최고 그러한 아주 그냥 마귀들이 극실하는 그런 극성 부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요, 내 열심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넘쳐야 계속해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발전기를 돌리고요, 큰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러리를 우리가 차를 타면서 이 배러리를 사용합니다. 배러리의 전류가 다 떨어져 봐요. 이 배러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전류가 배러리에 넘쳐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교인들을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아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심히 있어요. 자,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자, 뭐예요? 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자, 그 일을 어떻게 하면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쬐는 사람이 있어요. 불쬐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해서 불받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불쬐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저 어떻게 저렇게 주의 일을 저렇게 해낼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서 그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을 받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만 뜨거워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삶이 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쬐는 사람들에서는 안 돼요.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남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또 뭐 열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힘대로 막 양양 뭐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성령께서 하도록 성령께 내어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봐서 자주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순탄한 거예요. 그냥 이 성령의 물결이 넘쳐나는 그 안에 그냥 몸만 넣으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불쬐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불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고, 또 정말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자, 여기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자, 이 말에서요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자, 그러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이 두나미스를 요즘 말로 하면은 핵폭탄 터지는 것 같은 위력을 말합니다. 핵폭탄. 자, 옛날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자, 그때에는 핵폭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도 핵폭탄이 만들어졌다면, 자, 그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아마 핵폭탄 같은 그런 위력을 뜻하는 말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을 얻는다, 권능. 예.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은 다 어떻게 도망을 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이 무지한 인생들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아니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겁 많은 자들도 담대하게 됐어요. 그냥 성령이 막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전에는 뭐예요? 아주 유치원 같은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장정처럼 아주 그냥 뭐예요?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까요? 연약해서 그랬어요. 아직까진 믿음이 아직까진 약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 것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웬만한 남자 중에서도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의지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는 뭐 주님, 만약에 죽게 되면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자, 주님을 아니 내가 계속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제 인보해요 로마 군사에 끌려가는 가운데, 자, 그때에 베드로가 뒤를 따라가다가, 자, 거기에 있는 작은 뭐예요? 그 여성 하인이, 야, 당신도 이 예수와 같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 제자가 아니었느냐?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아주 그냥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아주 딴전을 펴요. 그리고 나중엔 저주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지막 삶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됩니까? 교회가 뭐예요? 물질을 쌓아놓고 물질로 주의 일을 합니까? 교회가 뭐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큰 오해, 오산이에요, 오산.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많고 돈이 있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라도요, 자,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이 뭐예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성령이 임하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증인.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자,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 그냥 짧게 한마디로 우리가 답을 한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엔 우리가 나가서 증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 돼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 참 똑똑하신 분들은 다 그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그렇죠?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면 아,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구나. 성령 충만한 받으려면 더 증인을 더 어떻게 우리가 더 증인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 성령이 더 임하시는 것이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요. 자, 후반부에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뭐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다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 그렇죠? 자, 이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자. 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예, 그리고 이 말이 영어로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말탈 이런 말이 됐어요. 이 말탈이라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다, 순교자. 예, 우리가 말탈 하면 아, 순교자, 영어가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마르투스란 말에서 이 말탈로 변하게 됐더니가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은 곧 말타가 돼야 된다. 뭐예요? 순교자가 돼야 된다, 순교자. 순교자 이러한 이 뭐예요? 사명이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증인은요,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는, 나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 이러한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증인된다는 말에는 엄청난 그러한 아주 놀라운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원하기는 우리 순복음 텐파교회 온 성도님들은 다 증인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예, 그렇죠. 순교자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뭐 주를 위해 죽으라고 하면 두렵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순교자, 우리가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되시는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위해서 살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자 그러면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렇죠? 뭐 태어날 땐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시겠어요? 세상에서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 물질 쫓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방법으로 정말 세상을 누릴 수 있을까? 자,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늘 마음에 품고 산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 위해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 참 다른 열두 제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식도 있어요. 학벌도 있어요. 충분히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버립니다. 배선물처럼 나는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자, 이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냥 왔다가 그냥 이 성령이 그냥 뭐예요? 그냥 가버리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여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그 기도하는 그던 자들에게 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이날 이 귀한 날에 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